다들 그건 아세요? 나다 같이 미술학원 나왔어. 이시은, 이시은. 엄청 좋았어요. 야, 춤 한번 추자, 춤. 자, 시작할게요.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동덕여대 디지털공예과, 동아대 산업디자인과, 영남대 트랜스아트과, 대구대 시각디자인과, 대가대 회화과를 합격하여 수시 5관왕을 달성하게 된 이시은입니다. 아, 수시 5관왕이라니 대박! 미친 합격률! 이시은, 이시은, 이시은. 자, 시은양 합격 정말 정말 축하하고, 수시 5관왕 합격한 소감이 어때? 당연히 기쁘고요. 결과가 잘 나와서 보상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다. 처음에 합격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어? 너무 너무 좋아서 온 집안 막 뛰어다니고 집안을? 네, 막 뛰어다니고 울고 막 그랬었어요. 일단은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근데 여섯 개를 냈을 텐데 한 군데 떨어진 데 어딘지 물어봐도 돼? 경북대 디자인과에 후보 10번을 받아서 떨어졌었어. 뭐 후보 10번이더라도 되게 잘한 거잖아, 그지? 경북대가 5명밖에 안 뽑는데, 그러면 5명의 후보 10번이면 15등이야.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었겠네.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죠. 사실 경쟁률이 너무 빡세서 거의 기대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후보 10번을 받으니까 그래도 엄청 아쉬웠었어요. 그랬겠다. 시은양이 어떻게 수시 5관왕을 할 수 있었는지 많은 후배들이 비결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네, 당연하죠. 다섯 가지 질문을 내가 해볼 건데 다섯 글자로 짧게 대답해 주면 돼. 자, 1번 질문이야. 입시 미술 언제 시작했어? 고2 초반에. 두 번째, 그림을 잘 그리는 비법은? 형태 제일 중요. 자, 세 번째 질문, 입시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니? 자는 게 최고. 자는 게 최고. 자, 시은양에게 주원쌤은 어떤 존재니? 주원쌤은 엄마새 느낌? 엄마새 느낌?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시은양에게 다같이 미술학원이란? 다같이 미술학원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 아주 잘 대답했고 답변했던 걸 바탕으로 더 질문을 해볼게.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 고2 초반에 입시 미술을 처음 시작했다고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학원에 상담을 하러 왔었을 때 상담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많이 늦은 거 아니라고 많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 선생님이 쑥쌤이십니다. 전부다 그랬었고요. 그러면은 시은양처럼 미술을 고2 때부터 시작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저도 고2 때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먼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2 때부터 그냥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서 충분히 고3 때 만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끝. 그러면 아까 그림을 그리는 비법에서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다섯 군데 합격했는 비결도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저는 기초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성이 예쁘고 완성도가 높아도 형태가 틀리면 감점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형태를 안 틀려야 된다는 건데, 형태를 안 틀리고 예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따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 저는 학원을 다니기 전부터 혼자서 연필로 낙서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고, 그냥 꾸준히 많이 그려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렵게 생긴 물건들 있잖아요. 손톱깎이나 셔틀콕, 그리고 라이터 같은 것들, 그런 거 보고 많이 따라 그렸고, 굳이 그리진 않더라도 자료를 많이 저장해두고 많이 봤어요. 폰으로? 네, 폰으로 저장. 지금도 저장한 거 있어? 네, 있어요. 아, 폰에 이렇게 자료를 저장해놓고? 네, 이런 드로잉 자료들을 보고 그냥 따라 그렸어요.
아, 연습장에다가? 네. 그럼 이번 수시에서도 형태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네. 동덕여대 시험 때는 형태를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썼던 거야? 동덕여대 때는 문창살이랑 단풍잎이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단순한 형태가 나와서 오히려 그런 게 나오면 틀리면 더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좀 더 비례 같은 걸 맞춰서 안 틀려 보이게 하려고 스케치를 꼼꼼히 했었어요. 또 동덕여대 시험을 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제부 주목성이고 두 번째는 배색, 세 번째는 타임라인이었어요. 오케이, 이 부분은 합격생 인터뷰 후속작 동덕여대 합격자 분석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입시 스트레스 푸는데 자는 게 최고다라고 했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 네, 제가 걱정이 되게 많은데 대학을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 시험 치러 갈 때도 계속 뭐 빠뜨릴 것 같고 다 챙겼는데 더 챙길 거 없나 하면서 되게 불안함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좀 괜찮아져? 저는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유행어였는데 할 땐 하고 쉴 땐 쉬어라. 그래서 쉴 때는 마음 놓고 좀 푹 쉬려고 했었어요. 이게 또 다른 체력 관리 방법 같은 건 없어? 저는 가끔 집까지 갈 때 걸어서 그냥 갔었어요. 집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걸어서 가면 한 4-50분 정도? 어? 4-50분을 걸어왔다고? 네. 근데 그렇게 걷고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서서 그리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다리가 튼튼해지겠구나. 네. 그리고 서서 그리면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적응이 되니까 나중에는 앉아서 그리면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서 그렸어요. 좋은 정보고요. 많은 학생들이 주원쌤에 대해서 막 별명을 지어줬었는데 엄마새 느낌이라고 한 거는 처음이란 말이야. 엄마새 느낌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주원쌤이 입시반 학생들한테 되게 희생적이세요. 입시반 선생님답게 엄청 성격도 꼼꼼하시고 그냥 하나를 물어봐도 카톡으로 남겨주시든 말로 직접 해주시든 알고 있는 거 다 전달해 주시려고 하고 새벽에도 연락을 단톡방에 하셔서 뭐든 다 퍼다 주겠다 하는 느낌으로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희 입시반 학생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원쌤이 먹이를 갖다가 주시는 그런 엄마새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주원쌤이 귀찮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 아니요, 오히려 제발 질문 좀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면 주원쌤과 수업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엄청 잘해주세요. 친근하게 장난칠 때는 같이 장난도 치시고 오히려 쉬는 시간 같은 것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입시반 선생님들은 좀 무섭다라는 그런 게 좀 있잖아. 네. 그렇진 않았어? 아니요. 전혀? 첫인상은 무서웠는데 오히려 수업하면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친근하셨어요. 주원쌤 뭐 별명 같은 거 있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언니하고 친구들이 그냥 이주 원장님 이렇게 부르고 이주 원장님?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렀어요. 약간 이주원 짱님 모양이야. 이주원 짱. 그래, 그러면 많은 장점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반대로 주원쌤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단점?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주원쌤 없어? 네. 주원쌤 뭐 무결점이라도 돼? 그렇죠. 그래? 그 정도라고? 주원쌤, 무결점 주원쌤이란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쌤이 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 3개 정도 있는데 일단 슬럼프가 오면 춤을 춰라 하고 쉴 땐 쉬고 할 땐 해라 하나라도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지 마라.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슬럼프가 오면 춤을 춰라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야? 전쌤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슬럼프가 왔다고?
야, 춤 한번 추자, 춤. 슬러프가 왔다는 거는 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손이 못 따라가는 거야.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 그리거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즐기면서 열심히 시행착오 겪고 많이 망쳐보면 돼. 왜? 네 기준이 올라간 만큼 손도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이 눈에 띄게 확 변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야 될 일이지. 라고 하셨어요. 자, 다 같이 미술학원이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되게 내세울 게 많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 여기 나왔어, 나 다같이 미술학원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동이,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주는 시은장이 사실 학원 입장에서 더 자랑스러운 것 같고, 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게 내세울 게 많은 학원이잖아. 네. 내세울 점 만약에 세 가지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고 긍정적으로 마음먹게 해준다. 아 긍정적으로 마음먹게 해준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좋다. 그렇죠. 자, 다 같이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게. 할 수 있겠나? 다. 다들 그건 아세요? 갓. 같이 그리면 더 즐겁다는 거. 이. 이런 학원은 어때요? 저 오케이, 여기까지. 인터뷰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